오늘은 제가 아주 아주 오랜만에 겟레디미를 찍어보려고 합니다. 지금 제가 일어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되게 피곤해 보이는 상태죠. 얼른 메이크업을 해가지고 피부를 좀 생기 있게 만들어보겠습니다. 오늘 메이크업은 조금 제가 요즘에 하고 있는 건강해 보이는 피부 표현을 오늘 좀 해볼 건데요. 그럼 베이스 단계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오늘은 이 제품을 사용할 거거든요. 비디비치라는 브랜드의 베이스를 한번 사용을 해볼 거예요. 이런 핑크빛의 톤업 베이스거든요. 제가 원래 베이스 사용을 안 하는데 요즘에 이걸 꾸준히 사용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 그 유명하다는 베이스를 뭐 여러 개 써봐도 딱히 뭐 어떤 점이 좋은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요거는 일단 제가 좋아하는 톤업이 되는 그런 베이스라서 일단 그 점이 마음에 들었고, 요거는 요런 핑크빛으로 되어 있는 베이스인데 바르면은 즉각적으로 톤업이 되거든요. 이렇게 한번 펴발라볼게요. 제 피부가 약간 노랗고 칙칙한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확실히 톤업 기능이 들어간 제품을 선호하는 편인데, 이 제품이 이렇게 발랐을 때 여기랑 차이가 보이시나요? 즉각적으로 이렇게 톤업이 되는 그런 핑크빛의 광채 베이스입니다. 이거를 한번 발라줘볼게요. 얼굴에 하이라이팅을 주고 싶은 부분 위주로 이거 발라줍니다. 이렇게 발라주고 그냥 손으로 펴발라줄 거예요. 제가 원래 이런 톤업 종류의 제품을 사용할 때 퍼프를 꼭 사용을 하거든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 코 옆부분이나 주름 부분에 되게 뭉쳐서 끼이는 그런 현상이 많은데, 이 톤업 베이스 제품은 그런 현상이 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부드럽게 되게 그냥 손으로 쓱쓱 발라도 잘 발리고 팔자주름에 끼임이 없어가지고 이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손으로 그냥 쓱쓱 발라줬습니다. 오늘 파데도 바를 건데 이 베이스를 사용해가지고 피부 표현을 좀 예쁘게 살려볼게요. 이렇게 파데 바르기 전에 이 베이스를 바르면은 이렇게 속광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피부 표현이 되게 좋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위에 지금 파데를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소에는 제가 화장을 요즘에는 잘 안 해서 그냥 이렇게 베이스만 바르고 나가기도 하고요. 마스크에 묻어나는 것도 따로 없어가지고 잘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이 베이스에 파데를 이 위에 올려서 메이크업 부스팅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파운데이션은 요즘에 이거 쓰고 있거든요. 이렇게 그냥 피부에 해발라줘요. 요즘에 피부 표현을 조금 중요시하면서 파데는 조금 얇게 깔아주고 있거든요. 파데가 두꺼워지면은 피부가 되게 답답하기 때문에, 그리고 오히려 파운데이션으로 막 가리려고 두껍게 바르면 저는 그 화장이 더 빨리 무너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얇고 밀착력 있게 발라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지금 흉터가 생겨가지고 이렇게 파운데이션 조금 커버가 잘 되는 걸로 이거거든요. 에스쁘아 테이핑 컨실러 파운데이션인데 진짜 딱 컨실러 같은 기능이 있는 파운데이션이어가지고 이걸로 이렇게 손으로 펴발라줄게요. 오늘은 피부가 예뻐 보이는 그런 광채 메이크업을 할 거라서 따로 파우더 처리는 안 할 거고요. 근데 지금 너무 생기가 없어 보여서 지금 너무 얼굴 칙칙해 보이기 때문에 살짝 자연스러운 컬러로 이렇게 만들어줄게요. 그리고 다시 눈썹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세포라 제품 사용할 거고, 옛날에도 보여드렸던 적이 있는 제품인데 눈썹도 그냥 결대로 눈썹 산 부분만 살짝 살려서 눈꼬리만 살짝 빼줄게요. 다음 사용할 섀도우거든요. 롬앤 제품이고, 제가 롬앤 제품을 그래도 좀 좋아하는 편인데 이게 안 살 수가 없었어요. 딱 보자마자 제가 딱 찾았던 그런 음영 위주의 컬러들만 있는 팔레트여가지고 사고 나서 아주 하루도 안 빼고 잘 사용을 하는 제품입니다. 지금 이 컬러 사용하고 있거든요. 여기 약간 이런 잿빛 쉐딩까지 같이 만들어줍니다. 음영을 만들어주고 이렇게 음영을 넣어줬고요. 이 컬러, 플럼기가 도는 이 컬러를 쌍꺼풀 라인에만 좀 더 발라줍니다. 요즘에는 이런 좀 톤다운된 컬러들로 메이크업을 자주 하고 있고, 튀는 컬러들은 피하고 있어요. 왜인지 모르겠는데 그냥 이런 조용한 컬러들이 뭔가 더 분위기 있어 보이고 좋더라고요. 그리고 오늘은 외출을 할 거기 때문에 살짝 쉐딩을 넣어주도록 할게요. 살짝만 이렇게 해주고, 제가 너무 좋아하는 이 펜슬 사용해볼게요. 체잔느 제품이고, 이걸로 아까 여기 눈썹에 일단 부족한 부분을 살짝 채워줍니다.
이게 원래 아이브로우거든요? 근데 저는 거의 아이브로우 용도로는 사용을 하지 않고 애교살 만드는 용으로 사용을 해요. 이렇게. 이게 되게 팁이 엄청 얇아가지고 섬세하게 표현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주고요. 애교살이 생겼죠? 그리고 나서 쌍꺼풀 라인을 연장을 해줄 거예요, 이걸로. 이걸로 이렇게 해주면은 쌍꺼풀 라인이 길어지면서 눈이 더커 보이는 효과가 있어. 눈이 훨씬 자연스럽게 커졌죠. 그리고 뒤트임까지. 아주 3단 쓰리 콤보로. 이것저것 뭐 애교살 메이커 이런 제품들도 많이 써봤는데 이게 최고더라고요. 뒤트임까지 되게 깔끔하게 해줄 수가 있어요. 팁이 진짜 엄청 얇아가지고 이거는 심지어 뚜껑도 없는 제품이거든요. 아예 뚜껑이 처음에 안 나오는 그런 제품인데 이렇게 돌려서 보관을 해주고 굳거나 하지 않거든요. 아주 추천을 하는 그런 제품입니다. 저도 벌써 두 개째 사용을 하고 있어요. 제가 평소에 쓰고 있던 그 뷰러가 부셔져가지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뷰러를 서칭해서 새로 사봤거든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고무가 되게 좀 두껍고 되게 탄탄해요. 그래서 한 번에 이렇게 잘 찝히거든요. 안 한쪽 한쪽 뷰러를 해주고 아주 거의 맨날 사용하는 픽서 에뛰드 픽서로 고정을 시켜줍니다. 눈썹도 이렇게 올려주세요. 이렇게 눈썹까지 올려주고 그리고 나서 마스카라. 이것도 되게 추천해드리고 싶은 제품인데 팁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꺾여 있거든요. 그리고 팁이 되게 일반 마스카라보다 얇아요. 얇고 짧아요. 더 바르기가 편한 것 같아요. 애정하는 그런 마스카라입니다. 여기 뿌리 쪽 위주로 이렇게 마스카라까지 호다다닥. 아이라인도 살짝만 그려볼게요. 요즘에는 뭐든지 좀 피부 위주로 표현을 해주고 있는 편이고 두껍고 진한 메이크업보다는 그냥 자연스럽게 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아이라인은 살짝만 그리고 나서 틴트를 발라볼게요. 요 틴트도 아까 보여드렸던 그 톤업 베이스 제품이랑 같은 브랜드의 비디비치 제품이거든요. 2번 레드 투고를 사용할 거고 발색을 살짝 보여드리자면 제가 오늘 발라볼 이 2번 레드 투고 컬러거든요. 이런 색감이고 그냥 딱 쨍한 레드 색감의 틴트고 요 컬러를 한번 발라볼게요. 한번 이렇게 발라주고 안쪽만 아주 살짝 쓱쓱 발라줍니다. 확실히 매트릭과 다르게 그냥 대충 쓱쓱 발라도 이렇게 뭔가 앵두 같은 그런 입술이 표현이 되고 이렇게 끈적임 없이 뭔가 촉촉한 그런 물막 틴트거든요? 되게 와 묻어남이 이 정도에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바르면은 젤리 물막이 딱 생긴 것 같은 그런 광택감의 틴트거든요? 이런 색감입니다. 이 틴트가 총 5가지 컬러거든요. 이것도 간단하게 한번 발색을 보여드릴게요. 1번. 1번 플럼 위듬이라는 컬러인데 딱 발랐을 때 아, 이거는 진짜 딱 플럼기가 도는 그런 색감이다. 그래서 제가 요즘 아주 쿨톤 메이크업에 빠져있기 때문에 이거는 쿨톤 분들이 사용하시기에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2번 레드 투고 컬러입니다. 딱 맑은 레드 컬러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요 3번 컬러거든요? 지금 카메라로는 되게 색감이 진하게 나오는데 요게 좀 에밀비비한 그런 컬러예요. 그래서 저는 요 3번 컬러도 되게 마음에 들었고 펴 바르면은 약간 요런 느낌이거든요? 그냥 진짜 딱 자연스러운 에밀비비. 아까 제가 중간에 립을 한번 발랐잖아요. 그때 바른 컬러가 이 3번 컬러거든요? 자연스러운 제가 좋아하는 그런 느낌의 에밀비비한 색감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4번 플링 브라운이라는 컬러고 요 4번 컬러는 브라운 계열 좋아하시는 분들이 되게 좋아할 것 같은 그런 컬러예요. 마지막 요 컬러고 저스트 7이라는 컬러예요. 딱 그냥 칠리 같은 그런 느낌의 틴트거든요. 요 컬러도 딱 발랐을 때 얼굴이 딱 톤업이 되면서 생기를 줄수 있는 그런 컬러감이에요. 요렇게 총 5가지 컬러를 보여드렸습니다. 착색력은 요 정도고 그냥 휴지로만 닦았을 때요 정도 얻는 편이거든요. 이렇게 5가지 틴트를 모두 보여드렸는데 제가 가장 마음에 드는 컬러는 2번이랑 3번이 가장 마음에 들었어요. 데일리로 바르기에도 좋은 것 같고 딱 얼굴에 생기를 줄수 있는 그런 색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로 아까 발랐던 베이스를 활용해서 살짝만 하이라이트 효과를 줄 건데 제가 이렇게
밝히고 싶은 부위에 바르면은 피부가 되게 좋아 보인다 할 수 있는 그런 부위에 발라줍니다. 지금 앞머리를 없앴기 때문에 여기에도 살짝만 하이라이터 대용으로 사용을 해줄게요. 이렇게 하이라이터 대용으로 발라줬습니다. 오늘 메이크업을 다 마쳤고 저는 얼른 옷을 입고 오도록 할게요. 오늘은 이렇게 입고 나가볼 겁니다. 맨날 패딩만 입고 다니다가 코트를 입어봤거든요. 이거는 럭키 슈에트 제품이고 되게 이뻐요. 비니. 저는 요즘 필수템. 아주 모자를 안 쓰고 나가면은 귀가 너무 시려가지고 두통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꼭 이렇게 귀를 가려주는 모자를 써줍니다. 오늘은 조금 이렇게 깔끔하게 베이지와 블랙으로 입어봤고요. 가방은 요거. 요거를 들고 나갈 겁니다. 아주 예쁘죠? 이렇게 그냥 손에 툭 걸칠 수 있는 그런 제품이고 이렇게 입어봤습니다. 제가 지금 스타킹을 신고 놀랐는데 저희 집에 이런 스타킹이 있더라고요. 이게 언제부터 있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이게 근데 신었는데 예쁜 거예요. 발목에 약간 액세서리한 것 같은 느낌? 이게 제가 부츠를 신을 거라서 이게 가려질 거긴 하지만 부츠도 보여드릴게요. 저 지금 부츠는 이거 신을 거거든요? 이게 너무 이뻐 너무. 이 부츠 제가 신고 나가고 싶었는데 외출할 일이 없어가지고 이거 신었거든요. 이거는 이렇게 종아리를 감싸주는 이런 부츠예요. 이렇게 오히려 저는 종아리가 더 두꺼워 보일 수가 있다 생각을 했는데 신어보니까 오히려 종아리가 더 얇아 보이더라고요. 제가 또 신어보다가 발견을 한 건데 이렇게 원래 이런 디자인의 부츠거든요. 되게 오히려 종아리가 더 슬림해 보이죠. 근데 저는 이렇게 접어가지고 이렇게 신어도 되게 예쁠 것 같아서 한번 이렇게 신어봤습니다. 좀 귀엽지 않나요? 이렇게 접어 신는 것. 되게 뭔가 포인트 주기 좋은 그런 부츠 느낌으로 이렇게 신어도 귀여운 것 같아요. 그리고 발이 진짜 너무너무 편하고 여기 제가 좋아하는 브랜드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신발들이 진짜 발이 되게 편해요. 이렇게 신어봤습니다. 너무 귀여운 것 같아. 이렇게 오늘 접어서 신을까 봐요. 작정한 듯 블랙 앤 베이지로 입고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향수까지 한번 뿌리고 진짜 나가볼게요. 저는 요즘에 향수 섞어서 뿌리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이거 두 가지 섞어가지고 뿌려보겠습니다. 테니스 코트라는 향이고요. 이걸로 베이스를 뿌려주고 조금 더 머스크 향을 추가를 해줍니다. 제가 머스크 향을 되게 좋아하는데 머스크 향을 좋아한다고 해서 그 향 한 가지만 딱 뿌리는 게 뭔가 조금 심심하더라고요. 질리기도 하고. 그래서 평소에는 이런 식으로 조금 다른 향들이랑 섞어서 뿌려주고 있어요. 이 향도 진짜 잔향이 되게 오래가는 스타일이고 잔향이 더 좋은 그런 향수여가지고 오늘 이렇게 뿌려봤습니다. 아야! 예쁘다. 안 돼? 근데 너 안 왔지? 써볼게요. 네. 접은 게 나은지? 접은 게 나은지? 안 접은 게 나은지? 일단? 근데 언니는 머리 길어서. 아, 이거 너무 없어 보여. 언니 옆모습 봐봐요. 근데 언니가 쓰면 예뻐요. 뭔가? 접은 거. 근데 접은 대신 푹 눌렀어야 돼요, 접은 거. 아, 이게 더 나은데? 설치하는 거 아니야? 그, 뭐지? 에스키모 느낌으로. 근데 언니 스타일은 확실히. 내 스타일이야. 언니 스타일로 푹 눌러. 양쪽이 이거 그 약간 초록색이면 머리 위에 트리 쓴 것 같고 아니 이거 뭐라고요? 귀여워. 아니야 넌 진짜 접은 게 아니야. 핀 게 나. 우와 헐 헐 우와 얘도 장난 아니게 너무 귀여운데? 생생물이에요. 응, 생생물. 크리스마스.
아, 귀여워. 곰돌스. 아까 말한 거 올릴 거야. 어? 뭐지? 뭔지? 언니.